승우야 전주도 한번 와. 좋아해 주셔가지고. 네, 좋아해 주셔가지고. 저희가 준비한 거 잘 나오나 그랬나. 다 코칭 스텝 선수들도 다 만들었는데. 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제가 워낙 작년에 전부 와가지고 많이 쉬고 보탬이 못해서 올해는 힘들더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당연히 수원 팬도 많지만 요즘에는 저희 전부 팬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좀 이슈가 된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승우도 봤겠지만 전부 팬도 많다는 거를 봤을 것 같아요. 수원은 워낙 원래 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전북 팬들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응원 덕분에 또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승우야 전주도 한번 와. 네, 봤는데 낯간지럽더라고 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. 좋아해 주셔가지고. 네,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런 걸로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축구 쪽으로 좀 더 잘해서 좀 이슈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로 이슈가 돼서 기분 좋게 생활하고 있어요. 네, 뭐 템포도 그렇고 아무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팀에서도 그냥 마냥 쉬는 것보다는 좀 근력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저희 팀의 브라질 피지컬 지우반이 좀 개인 트레이너로 조금 훈련을 좀 근력 운동을 좀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마냥 쉬는 것보다 좀 근력 빠진 거나 이런 거를 좀 보충하고 있어요. 우선은 원래 사이드백이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전반기에 좀 진수라던가 원재형 또 작은 언제 다 다쳐가지고 철순이랑 저밖에 안 남아있어요. 근데 이제 진수는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작은 언제나 큰 언제는 이제 곧 복귀를 해요. 그리고 이제 좀만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좀 체력 관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. 진짜 힘들면 감독님만 찾아갈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작년에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작년에 못 뛰었던 거를 올해 좀 많이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제가 좀 조절 잘해서 잘 해야 돼요. 좀 월드컵 갔다 와서 좀 인천전 때 좀 부진해가지고 좀 많이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울산전 또 이번 수원전 때 그래도 만족을 해요 개인적으로. 그래서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.